자, 산초우 종으로 넣어주고 여기서는 끊겼습니다. 하무스. 초반에 파리가 흐름이 좀 좋긴 하네. 네. 확실히 홈에서 좀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파리. 슬슬 몰아붙인다. 파리는 좀 빨리 골을 넣고 싶겠죠. 그쵸. 전반전에만 뭐 하나라도 따라가면 흐름은 완전 네. 달라지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게 조급할 상황은 아니에요. 1대0이면. 그렇죠. 네, 1대0이면. 오, 엠바페? 요거 연결됐습니다. 와. 근데 저는 이거 역습인데요. 이건... 야, 하키미, 하키미, 하키미. 하키미. 루이스. 자, 파비앙 루이스. 다시 뒤로 빼주고 하키미. 아, 아 이거 이미 자리 잡았네요. 돌무늬. 일단 다시 돌립니다. 속도를 못 살렸어. 우와, 비치냐 찔러서 하무스. 하무스. 오, 오 벗어났습니다. 와, 비치냐 패스. 그러니까 이게 유럽 오. 유럽이 네. 이 차이가 있다니까. 패스가 거의 슈팅처럼 되잖아. 그러니까 오 다시 이번에는 또 도르트문트 브란트 연결됐고요. 공격합니다. 왼쪽으로 아데예미. 아데예미. 아 하키미에 걸렸어요. 파리가 시즌 말미에 조금 그 경기 내용 자체가 올라가는 분위기더니. 아 그러니까요. 아 챔스는 쉽지가 않아. 다시 산초. 우와 산초 양발 드리블. 야, 쥐, 와 뭐야 날이네 또 저거. 아. 오 산초 뭐야 혼자 쟤, 다 해. 쟤 약간 솔로 플레이 롤을 주니까 야 네가 한번 해봐 이런 거잖아. 네. 야, 마지막 공격수 뒤로. 많이 올라가지 않을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롤을 주니까 알았어요 이러면서 되게 신났어 지금. 네. 혼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 산초입니다. 산초가 되게 신났네. 자 이번에는 덴벨레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하키미 안쪽. 어. 이게 산초. 오, 아 이게 비티니한테 걸렸어요. 비티니야 왼쪽으로 빼주고 하무스. 하무스 됐다. 파비앙 루이스 산쪽으로. 아 은바페였는데요. 마지막에 걸립니다. 산초가 풀어주고. 야, 이거 오 이거 오히려 역습이. 아데예미. 아데예미 아데예미 빨라요. 자 아데예미. 아데예미. 아데예미 아데예미 안쪽에 필코프 있는데 아데예미. 돈나루마. 우와. 도르트문트 역습이 굉장히 또 날카로웠습니다. 야, 네임이 이거 슈팅이 나가네. 와, 이거 어떻게 선택할까 했는데. 야.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여기에 중앙길집 훈멜스하고 슐러트백이 안 끌려 나와. 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요 라인을 타고 오갈 수 있는 은바페를 중앙으로 올려놓을 것 같아. 아. 그 대신 사이드에서 사이드에서 누가 끊임없이 벌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덴벨레 빼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덴벨레 안 뺍니다 일단 당장은. 네.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덴벨레나 사이드에서 뛸 수 있는 선수 넣어줘야 돼 계속. 그렇죠. 이걸 안 그러면 5백을 뛸 수가 없어. 측면이 있어야 결국 어쨌든 간에 중앙을 흔들 수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일단 덴벨레는 놔두고 대신에 은바페를 여기서 이 라인을 타고 계속 움직이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하무스는 라인을 타는 친구라기보다는 좀 싸워주는 유형이라고 한다면 네. 은바페는 라인을 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라인을 타서 훈멜스하고 슐러트백을 계속 귀찮게 하는 거야. 막 네. 이 라인을 타고 이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기를 계속 흔들어주게 하고 대신에 이 사이드도 조금씩 조금씩 벌려야 되잖아? 저는 그럼 바르콜라를 넣겠어요. 좋은데요? 근데 바르콜라를 넣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여기만 되면은 은바페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사이드에서 예를 들어서 크로스 공격 은바페 이거는 베스트가 아니지. 네. 은바페가 가운데 놔둬놓고 헤드 공격하라 그러면 아이고. 막히지. 네. 그러면 중앙에서 은바페는 막 들어가. 내가 아까 라인 탄다 그랬잖아. 네. 라인을 탈 때 스루볼이 들어가야 돼. 그렇죠. 스루볼 누가 누구 넣을 것 같아요? 이강인. 이강인 넣어야지. 그러니까 저 같으면 바르콜라하고 이강인을 같이 넣을 것 같아. 아. 그래서 아까 파비앙 루이스 빼고 하무스 빼고. 네. 이게 제 의견입니다 그냥. 은바페. 은바페 치고 안쪽. 아 이거 에메리인데. 아우 야 씨. 에메리. 이거 뭐야? 왜? 배에 맞은 거야? 어 에메리가 배가 좀 아파 보이는데. 슈팅이 배에 맞았나 봐. 돌문 코너킥. 자 브란트가 준비합니다. 올려주고요. 우와! 우와! 들어갔다! 훈멜스! 야 결국 7점 하네요 파리. 1대0 도르트문트. 그러니까 돌문은 딱 이런 거 노리는 거잖아. 그쵸. 후반전에 그러니까 전반전에 계속 그냥 수비 수비 하다가 코너킥에서 한 방. 네.
와, 홈메스 1차전 MVP도 홈메스였던 것 같은데 이거 아 이렇게 되면 홈메스 2차전도 수비 탄탄하게 막아주고 골까지 기록합니다. 어, 비티냐. 비티냐 안쪽으로 우와. 그대로! 곤살로 하무스! 아, 곤살로 하무스 이게 벗어납니다. 전개 깔끔하고 좋았는데요. 비티냐 안쪽으로 찔러준 패스도 아, 좋았고요. 쟤 천억짜리 아니야? 하키미 헤더로 오? 어이? 그대로 걷어내고요. 다시 한번 뒤에서 네네! 눌러봤다! 골대! 이번에도 골대! 아 씨. 이야 오늘 진짜 어 덴벨레 이거 야 어 아! 찍었어 와 PK 야 찍었어 아 아니다 바퀴래요 바퀴야 PK 찍었다가 찍었었잖아 처음에 그러니까 찍었다가 뭔가 듣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아 나 들었다 네 그 듣고 바퀴 아센시오 아, 아 너무 허망하게 나왔네요 아 이제 아 이강인 아, 들어간다 그래 이강인 선수 넣어야지 자 이게 지금 75분에 들어갔습니다. 이강인이 네, 이강인 선수 들어왔습니다. 게임처가 될 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 네. 자 이강인 올려줍니다. 골라다! 마르키뉴스. 아! 아 강인이 역시. 이거 정말 날카롭게 갔고 아 여기까지 아, 맞췄는데 이게 안 들어가네요. 덴벨레. 아! 그거 땅볼 코베 어. 쳐내고요. 이거 하키미. 아! 골대 골대 시도 골대. 와 미쳐버렸다. 이거 코베리 또 쳐낸 네. 쳐낸 것 같은데. 코베리 쳐냈어요. 이 심지어 쓰리 골대 세 번째 골대입니다. 베티냐 그대로. 와 골대 또. 골대. 와 미친. 사 골대. 진짜. 와 없어. 야. 아. 오히려 도르트문트 역습이에요. 어, 와, 네, 뭐 무리하지 않죠? 두 명만 올라옵니다. 와, 이거 진짜 골대가. 골라 사이로 빼주고 은바페. 은바페가 해줘야 되는데 은바페 어? 안쪽으로. 아, 하키미야. 오, 아우, 이게 뭐야, 덴벨레. 강인아. 이강인. 아, 씨. 이강인의 왼발도 벗어납니다. 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진출한 팀이 가려졌습니다. 돌문! 돌문! 네, 일단 뭐 축하 축하! 아니 뭐 도르트문트 너무 잘했고요. 사실 1, 2차전 합선스코 2-0이면 완승이죠. 골을 내주지 않고 이겼기 때문에 테르치치 감독과 도르트문트에는 결승에 진출할 자격이 충분했다. 충분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특히 오늘 경기, 뭐 1차전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 결과는 파리의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도르트문트의 테르치치 감독에게 완벽하게 게임 플랜에서 진 경기입니다. 네. 이렇게 경기를 준비하고 이렇게 변화를 줘서는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좀 한번 해볼 텐데 네. 근데 오늘 경기 결과는 1-0인데 사실 1차전 끝나고 엘리케 감독이 좀 만족한 것 같았거든요. 그 0-1로 원정에서 우리가 패한 거 나쁘지 않다라고 홈으로 와서 다들 기대해서 아, 홈에서 얼마나 좀 강력한 파리의 공격력이 나올까. 아. 근데 이게 웬걸 선발부터 해서 교체까지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그걸 오늘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파리의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게임 플랜에서 테르치치 감독에게 상대에게 네. 완전 진 거다라고 표현했던 게 뭐냐면 네. 선발을 구성하는 그 자체 그다음에 그 대비를 해왔던 짜 왔던 것도 네. 도르트문트의 테르치치가 좋았고 그 다음에 경기 상황을 보고 교체 투입하는 타이밍이나 변화도 네. 테르치치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루이스 에니케 감독은 이강인 선수의 교체 투입 시간을 포함을 해서 네. 다 한 박자씩 늦거나 오판하거나 네. 이랬다는 거죠. 자, 제가 일단 오늘 그 선발 라인업 보면서 왜 테르치치 감독이 게임 플랜을 잘 짰는지 한번 볼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오늘 그 두 팀의 선발 포메이션인데 보면 도르트문트가 오늘 포백을 구성을 했죠. 네. 마티센하고 슐러터백, 훔멜스하고 리에스톤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수비할 때는 어땠어? 5백처럼 그렇죠. 윙이 내려와서 도와주더라고요. 제이든 산초나 아데미가 내려가서 실제로는 수비할 때 보면 5명 체제가 됐죠. 네. 왜 5명이 됐겠어요? 파리의 공격을 막아야 되니까. 파리의 공격이 은바페하고 덴벨레 사이드 쪽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은바페가 올라오게 되면 산초가 내려가서 이렇게 5백 네. 대신에 반대쪽인 아데미는 미들로 들어오고 네. 덴벨레가 들어오게 되면 아데미가 오른쪽 풀백으로 가고 산초는 안으로 좁혀 들어와서 여기 강화시키고 실제로 5백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이드에 대한 플랜을 잘 짜오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 파리가 사이드가 좋다는 걸 알고 테르치치가 네. 오케이 야 그러면 니네 내려와서 실제로 파이백이 돼. 그러면 이렇게 사이드를 잡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네. 자 사이드가 안정적으로 상대를 수비를 잡다 보니까 공격을 잡다 보니까 중앙 수비는 끌려 나가지 않아도 되지. 네. 훈멜스나 슐러트백이 덴벨레가 올라온다고 은바페가 올라온다고 사이드로 끌려 나오지 않아도 돼. 네. 사이드로 끌려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단단해지죠 중앙. 단단해지죠. 슈팅은 사이드에서 안 나와요. 네. 모든 슈팅은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가 끌려 나오지 않으면 슈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파리가 되게 답답하다고 느꼈던 게 안 끌려 나오니까 그래. 네. 자 그럼 여기서 하무스가 여기서 비비려고 하려고 했었지만 안 되잖아. 네.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일단 첫 번째 선발도 아 파리를 대비해서 상당히 도르트문트가 준비를 잘했구나. 정말 잘 짜왔어. 그리고 라인의 깊이도 예를 들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로우 블럭 그러니까 자기 진영 쪽으로 내린 것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하게 수비 라인을 딱 내려놓고 수비에 있는 공격 가담을 별로 하지 않으면서 네. 공격은 제이든 산초나 아데미의 솔로 플레이를 시키는 네. 그러니까 이 어떤 라인의 깊이도 되게 적절하게 잘 쓴 거죠. 네. 굳이 무리할 필요 없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전반전이 막혔어. 네. 근데 파리는 1차전에 0대로 졌기 때문에 무조건 2차전은 한 골차로 이겨야 연장을 가거나 두 골차로 이겨야 그냥 결승을 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사이드가 막히고 중앙에서 공간을 못 만들어. 안 끌려 나와.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했냐. 아까 전반전 끝나고 나서 그러면 하무스를 빼고 파미앙 루이스를 빼라. 네. 그래서 일단 사이드에서 이 수비를 벌려야 되기 때문에 사이드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바르콜라 카드를 한번 더 봐라. 그죠? 네. 대신에 여기서 이 친구들이 끌려 나오지 않으니까 은바페를 여기서 사이 공간에 넣어서 계속 움직이게 놀아. 네. 이 친구들이 훈멜스나 슐러톰에게 안 끌려 나온 상태에서 하무스가 비빈다고 해서 이길 수가 없잖아. 네. 그러면 라인을 타는 공격수를 넣어라. 은바페. 은바페를 가운데로 둬라. 그다음에 바르콜라를 사이드로 벌려서 일단 최대한 하게 해라. 네. 또 하나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르콜라 정도가 있는다고 해서 끌려 나오진 않을 거잖아. 그러면 바르콜라 더불어서 중앙 미들에 있다가 측면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갑자기 네. 메짤라 네. 메짤라로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를 넣으면 예를 들면 중앙 미드 숫자 싸움을 하다가 공격을 할 때는 측면 쪽으로 돌 수 있는 그게 이강인이잖아. 네. 이강인과 동시에 넣어라. 네. 그러면 이쪽에 바르콜라가 벌리기도 하고 이강인이 가운데 있다가 또 벌리기도 하면 그렇지. 두 명이 사이드로 가게 되면 한 명은 살짝 끌려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은바페가 공간이 나오게 되면 더 전반전보다는 좋은 공격을 할 수 있을 네.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이강인을 투입해야 될 이유는 이렇게 사이드로 돌아서 여기서 바르콜라랑 함께 사이드의 수비를 흔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사이드로 끌려 나오지 않아 네. 은바페는 여기서 움직여 그러면 누군가는 수루볼이 나가야 되거든. 그렇죠. 패스를 넣어줘야 되니까 전반전에 파리가 안 좋았던 게 여기 비티냐는 움직임이 좋았지만 에메리하고 파비앙 루이 쪽에서 수루볼이 안 나왔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강인은 사이드도 쓸 수 있지만 수루볼이 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동시에 바르콜라와 이강인을 놓게 되면 수루볼과 더불어서 수비를 측면 쪽으로 끌어당기고 네. 은바페는 여기서 나온 공간에서 더 빠르게 침투를 하게 되면 분명히 좋은 찬스가 나올 것이다 얘기를 했죠. 네. 우린 그걸 뭐라고 했지? 저는 빨리 하자. 빨리. 최소한 60분 전에 하거나 아니면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이런 변화를 주는 게 좋을 것이다. 네. 라고 했는데 안 해. 안 했죠. 타이밍이 좀 늦었죠. 네. 늦었죠. 그런 상태에서 아센시오를 투입을 했어요. 그렇죠. 아센시오와 바르콜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바르콜라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예요. 그리고 파미앙 루이스하고 하무스를 뺀 것도 저희가 예상했던 네. 대로인데 하나 우리랑 생각이 달랐던 게 뭐냐면 바르콜라까지 똑같았는데 이강인 대신에 아센시오를 선택을 했어요. 네. 그러면 왜 아센시오를 넣었을까요? 아센시오가 좀 그래도 슈팅 능력이 있으니까 골을 넣어라 이거 아닐까요? 그러기도 했을 거고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루이스 에니케 감독의 생각은 이랬을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은바페가 가운데 쓰는 것까지는 맞았잖아. 네. 근데 은바페가 가운데 가면 1차전 때도 그렇지만 은바페가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항상 골을 넣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은바페는 전형적인 9번이 아니라고. 약간은 어찌 보면 퍼스트 나인에 가까운 선수죠. 가운데 쓰게 되면. 네. 그죠? 막 비벼가지고 막 이거로 박는 선수가 아니잖아. 네. 움직임을 통해서 넣는 약간 퍼스트 나인, 가짜 톱에 가까워. 네. 근데 가짜 톱은 문제가 뭐냐면 은바페가 박스 안에서 여기서 계속 싸워주는 선수가 아니잖아. 네. 볼을 받으려고 나와. 볼을 받으려고 나와. 네. 그죠? 은바페는 왜 이렇게 움직이지? 그렇죠. 펄스 나인 공격 전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펄스 나인 선수가 나오잖아. 이 친구로 몸싸움을 해준 선수가 아니니까 나오면 나왔을 때 이 박스 안에서 누가
슈팅을 때리느냐. 아,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 한 명 더 추가해 준 그렇죠. 거예요? 가짜 톱의 아. 문제는 이 가짜 톱이 끌려 나왔을 경우 박스 안에서는 누가 슈팅 때릴 거냐 그러면 이 숙제가 남죠. 네. 그래서 무슨 어떤 전술 쓰느냐 두 명의 가짜 톱을 씁니다. 네. 그걸 우리가 더블 펄스 나인이라고 얘기를 네. 하죠. 그걸 많은 팀들이 써요. 그러니까 굳이 루이스 에니케 감독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에 옮겨놓는데 골이 필요한 상태에서 아센시오는 진짜 좋아해.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스페인 국가대표 할 때도 아센시오를 가짜 톱으로 그쵸. 썼죠. 그래서 오늘 보면 요 트위터도 아센시오를 거의 이렇게 더블 펄스 나인으로 세운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아센시오의 지금 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플레이를 놓고 보면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네. 음바페의 움직임을 살리기 위해서 수로볼이 들어가거나 측면 쪽으로 도는 이강인 선수를 투입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 시간에 이강인이 나오는 게 저는 더 맞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근데 실제로 75분에 들어갔죠. 네. 0대1로 뒤져있는 상태에서 75분에 넣어가지고 교체까지 저 추가 시간까지 한 20분 정도를 변화를 다 주라라고 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두 골 이상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좀 빨리 넣었어야 돼. 네. 이게 늦었다는 거고 지금 여기 기록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추가 시간까지 한 20분 뛰었잖아요. 네. 75분에 들어갔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평점이 소파스코 기준으로 7.7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높죠. 원래 교체 투입되면 이 정도로 평점을 안 주고요. 네. 자 봐요. 이 스탯을. 키패스 있죠. 빅찬스 만들었죠. 그 다음에 뭐 슈팅도 아까 하나 때렸고 네. 아, 왼발로 진짜 잘 감았죠. 아... 그 다음에 드리블 일단 두 개 시도에서 두 개 다 성공시켰죠. 100%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라운드 경합 상황에서 세 개 시도에서 세 번 다 이겼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어쨌든 자기의 롤은 충분히 해줄 선수고 네. 그 롤은 오늘 이 플랜에 되게 필요했던 플랜이었거든요. 네. 이게 교체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너무 늦었고 그리고 엘리케 감독의 고집이 진짜 세다고 느낀 게 방금 얘기해 주신 그 두 명의 퍼스트 라인 쓰는 게 아센시오 투입했던 게 바르셀로나와 1차전인가요? 한번 썼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지금 이겨야 되는 상황에서 또 들고 나온 게 좀 이해가 너무 안 되고 차라리 그 카드보다 이강인을 좀 투입하고 그게 안 통했을 때 이후에 쓰는 거면 모를까 이강인 선수의 폼도 지금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평점이 높게 나왔으면 늦게 넣은 게 좀 이해가 진짜 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아센시오가 지금 소파스코의 평점이 6.8입니다. 에이. 이강인 7.7이에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좀 나죠. 네. 그러니까 아센시오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난 이게 약간 이게 똥꼬집 같은 건데 고집이 너무 세. 자기가 아센시오를 되게 잘하니까 맞아요. 그 믿는 거죠. 믿는 거야. 내가 쟤 스페인 국가대표도 계속 야 카타르 월드컵 때도 내가 쟤 가짜 톱으로 썼어. 쟤 내가 잘 알아. 그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지난번 안 됐어도 야 내가 쟤 잘 알거든 이런 거거든. 근데 이럴 때는 아 좀 그게 아닌 거였으면 네. 좀 다른 카드를 썼어야 되는데 네. 그대로 아센시오를 넣으니까 네. 그리고 이게 더 아쉬웠던 거는 이제 저랑 위원님이 하프타임 때도 예상을 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도르트문트는 내려앉을 거다 바로 5백 전환하잖아요 줄레 투입하잖아 네. 그러니까 점점 더 벽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테레치치는 흐름에 따라서 매우 우리가 딱 너무 좋았어 줄레 딱 튕겨 보면서 아씨 딱 들어 전봇대가 진짜 잘한다. 그냥 뛰어들어오는 선수겠지 진짜 잘한다 이거였는데 타이밍이. 우리 딱 그 파리 보면서 아, 쟤 왜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이런 느낌도. 네. 그다음에 왜 늦는 거야? 그쵸. 우리가 항상 그 딱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전반 이거는 그냥 아예 뭐 끝난 다음에 결과론적 평가 아니라 아까 전반전 끝나고 나서 이 얘기를 했거든. 네. 이 플랜을 짜고 나왔기 때문에 하무스하고 파비앙 루이스를 빨리 빼고 바르콜라하고 이강인을 넣어서 수루볼과 측면 쪽으로 강화시키면서 음바페를 중앙으로 옮겨라. 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도르트문트의 5백을 깰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타이밍이 늦잖아. 네. 사실 그리고 타이밍도 또 중요한 건데. 이상하게 또 아센시오를 투입을 하네. 그러니까 갑자기 아센시오 나오니까 살짝 당황했어요. 그러니까요. 결국 아쉽네요. 파리는 이러면 이제 시즌이 마무리됐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그 컵대회 있고 네. 결승 하나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리그는 우승을 했고 네. 이런 게 있는데 챔스가 중요했거든. 사실 파리의 가장 큰 목표는 챔스 우승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뭐 우승컵은 많은데 챔스 비기어만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목표였는데 그걸 또 이번 시즌에는 못 이루게 됐습니다. 아, 아까 켈라이피 표정도 되게 안 좋던데 반면에 이제 도르트문트는 97년에 우승한 적이 있어요. 네. 두 번째 우승을 챔피언스리그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받았고 2013년 지금 이제 위리겐 클럽 네. 리버풀 이끌고 있는 클럽 감독이 당시 도르트문트 이끌 때 결승을 갔었죠. 그렇죠. 바이에른 뮌헨과의 결승전. 물론 그때 우승은 바이에른 뮌헨이 됐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 그러면 이제 11년 만에 올라간 건가요? 그죠? 2013년에 그쵸, 결승이니까 네. 결승은 11년 만에 올라갔네요. 네. 네.
아, 도르트문트 또 이번 시즌 이제 로이스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낭만적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 이강인 선수는 잘했는데 아, 이건... 근데 그걸 더 표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네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들어오고 확실히 좀 흐름이 달라지긴 했는데 공격적으로 많이 퍼붓기도 했고 지금 소파스코 기준으로는 이게 선발 다 포함해서 교체 선수들 다 포함을 해서 평점이 이강인이 2위네요. 가장 높은 게 비티냐예요. 7.9. 네. 그리고 이강인과 하키미가 7.7 공동 2위네요. 그러니까 조금 빨랐어야 돼. 맞아요. 네, 좀 빨랐어야 돼요. 좀 아쉽습니다. 여러모로 좀 많이 아쉽네요, 엘리케 감독이. 네. 뭐 이런 거 정리합시다. 네. 아, 좋은 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챔피언스 리그 일단 4강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하긴 한데. 네. 예. 그러니까 이게 1차전에 결승 대한 좀 아깝네. 아쉬움도 남고 계속 아쉬움은 계속 그 순간순간 많이 남는 것 같아. 그게 어쨌든 순간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건 감독의 몫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막 이게 명장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맞아요. 하는 게 그냥 거기만 이렇게 보니까 좀 거기서 다른 수를 생각해 봤어야 되는데 익숙한 거를 버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쵸. 자꾸 장고 끝에 악수드는 경우라니까 저런 게. 스스로를 너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이거 끝났는데 무슨 뭐 또 뭐 골대 네 번 맞아가지고 뭐 그런 거다 운이 없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돼요. 골대 병자. 그거는 골대 맞은 것도 그것도 다 실력인 거야. 그거 넣어야지. 예. 그거 말고도 기회가 더 많았는데 못 넣었거든요. 뭐 이렇게 정리합시다. 네. 강인이 잘했어. 강인아 잘했다 넌. 근데 이강인 선수는 잘했습니다. 잘했어. 잘했어요. 교체 팀도 잘했고. 네, 도르트문트도 잘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